네, 자 늘려, 당겨. 오케이, 잘했어. 더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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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못 올리면 저거 보세요. 올려, 올려. 세, 그리고 두 개 더. 네, 자 하나 더. 잠깐만. 할 수 있어. 오케이. Hey, what's up, guys? 안녕하세요, 핏불 문석규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 모델링과 함께 슈퍼세트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많은 분들이 슈퍼세트를 좀 모를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이 가슴 운동을 할 때는 등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가슴 운동이 끝나고 바로 등 운동을 하시면 돼요. 민우 운동을 할 때는 당기는 근육이 쉬기 때문에 이어서 당기는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럼 당기는 운동을 할 때는 미는 근육이 휴식을 취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동작을 이어서 하면 좋은 게 여러분이 빠르게 쉬는 시간을 적게 하면서 칼로리도 많이 태울 수 있고 되게 강한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슈퍼세트는 안 하셨다면 꼭 영상을 보고 그대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운동이 끝나고 또 어떤 영양소를 섭취하면 좋은지 하림, 더 미식박과 함께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한번 잘 따라와주세요. 이 제품이 밥맛이 진짜 좋다고 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운동이 끝나고 모델링과 함께 탄수화물 보충 이걸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체스트 프레스를 하고 그리고 턱걸이를 할 거예요. 네, 두 가지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가슴이랑 등이 몸에서 되게 크기 때문에 근성장하는 데도 유리하고 칼로리 소모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는 루틴을 그대로 따라해 보시면 돼요. 견갑 접고 위로 좀 더 올라와서 그렇지. 자, 시작! 하나, 그렇지. 쭉 바로 내렸다가 속도는 조금 더 빠르게 둘, 그렇지. 내렸다가 여덟, 여기가 늘어나야 돼요. 아홉, 모델링처럼 여기가 늘어나게. 둘, 그렇지. 내리고 셋, 내리고 오케이, 걸고 자, 여기서 바로 이어서 다리를 올리고 이 상태에서 등으로 당겨. 자, 시작. 둘, 그렇지. 더 당겨. 셋, 빠르게, 그렇지. 네, 그렇지. 더 당겨. 다섯, 그렇지. 여덟, 그렇지. 아홉, 그렇지. 당겨. 네, 자, 늘려. 당겨. 오케이, 잘했어. 아, 이거 너무 힘든데요, 이거? 두 번 할 거는 한 번에 묶어서 한다고 보면 돼요. 가슴 운동할 때는 등이 쉽니다. 그러면 등 할 때는 가슴이 쉴 수 있기 때문에 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30개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슴 근육을 연속으로 30개 하기 힘든데 가슴 15개, 등 15개를 하면은 충분히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슈퍼세트를 오늘 계속 진행해 볼게요. 늘렸다가 하나, 그렇지. 바로 내리고 둘, 그렇지. 늘리고 다섯, 그렇지. 팡, 여섯, 그렇지. 팡, 일곱, 여덟, 수축은 빠르게 둘, 자, 세 개, 팡, 세, 그렇지. 오케이. 자, 이어서 다리 올리고 자,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자, 시작.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수직으로 세, 쉽다. 일곱, 그렇지. 여덟, 그렇지. 둘, 세, 할 수 있어. 네, 자, 마지막 당겨. 오케이. 여러분, 이렇게 슈퍼세트를 하면은 하루에 두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진짜 꼭 해보세요. 그리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슴 운동할 때는 제가 늘 강조하듯 날개가 접혀서 가슴이 늘어나게끔, 등 운동할 때도 이렇게 당기면 팔만 들어가니까 등도 똑같이 이렇게 접고, 그래서 가슴 운동할 때 이렇게 했으면 이 자세를 유지하고 등 할 때도 이대로 그냥 당기시면 돼요. 가슴은 이 자세에서 미는 거고 등은 이 자세에서 당기는 거예요. 여덟, 팡, 아홉, 팡, 열, 두 개, 팡, 하나, 자, 마지막 할 수 있어. 밀어, 밀어, 하자. 오케이. 자, 바로 바로 다리 들고 둘, 더 높이 다 해야지. 셋, 그렇지. 네, 그렇지. 다섯, 여섯, 안 단다. 일곱, 아홉, 서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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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이렇게 하시면 진짜 짧고 굵게 근육 펌핑이나 다이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팔 운동도 슈퍼세트로 할 건데 우리가 아까 가슴이랑 등을 했잖아요. 가슴 운동을 밀 때는 가슴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삼두도 미는 근육으로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가슴 운동하는 날 삼두를 하면 좋고 등 운동은 반대로 등을 당길 때는 당기면서 이두가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등 운동을 한 날에는 이두를 하면 좋은데 그거 두 개를 묶어서 슈퍼세트를 만들어 볼 거예요. 항상 할 때 팔꿈치는 옆구리에 붙이고 중심은 살짝 앞에서 두고 여기서 컬, 자, 시작! 팡, 둘, 그렇죠. 여기 바이셉스에 힘을 주는 느낌으로 셋, 넷, 그렇지. 더 높이, 다섯, 여기에 텐션을 주면 되고 여자분들은 이런 이지바나 아니면 이게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덤벨 5kg짜리로
그리고 이거 한다고 해서 막 여자분들이 이두가 엄청 커지진 않으니까 반복수만 12개에서 15개를 잡으면 돼요. 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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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못 올리면 잡으세요. 올려, 올려. 오케이, 바닥에 두고. 자, 이어서 바로 여기 잡고. 하나, 그렇죠. 삼두에 힘을 주려면 최대한 엉덩이가 벤치에 붙여서. 세, 그렇지. 쭉 내렸다가. 네, 쭉. 다섯, 많이 일어나지 마요. 아홉, 열. 그렇지. 더 높이. 하나, 그렇지. 둘, 다섯, 빠르게 밀어야 돼. 세, 그렇지. 이두 운동을 할 때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손목이 안쪽으로 말려있어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쪽이 아니라 이렇게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두에 효과적으로 수축도 되지도 않고 손목에 부담이 많이 가요. 그래서 올릴 때도 이렇게 안쪽으로 가고 내릴 때도 이렇게 안쪽으로 가져가야 이두에 힘을 주는데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잘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버려요. 안쪽으로 감았으면 내릴 때도 안쪽으로 감은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 그렇지. 15개. 둘, 그렇지. 다섯, 그렇지. 몸 고정. 팡. 여섯, 그렇지. 아홉, 자, 느려, 느려. 팡. 열, 그렇지. 쭉 올려요. 하나, 무게가 무거우신 분들은 덤벨로 해도 돼요. 둘, 그렇지. 올려, 올려. 마지막이야. 올려야 돼. 올려야 끝나. 오케이. 발 조금 더 멀리. 그렇죠, 자. 이어서 하는 게 슈퍼세트는 포인트예요. 쉬는 시간을 주지 말고. 둘, 셋, 그렇죠. 여기 3두 운동할 때 강도 조절은 발이 몸에서 멀어질수록 더 힘들어지니까 혼자서 강도 조절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발을 조금 더 넓게 두시면 더 힘들 거예요. 일어날 때는 몸의 중심이 뒤쪽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면 여기 3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팔꿈치랑 여기 위쪽 부위만 아파요. 그래서 쭉 앉아왔다 올라올 때는 항상 약간 의자에 걸터앉는다는 느낌으로 약간 이 각도로 각도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뒤로 눕는다는 느낌으로 이 각도를 유지해 주시면 3두의 텐션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막센. 이번에는 그립을 좀 좁게 잡고 내리듯 천천히 높이. 네, 그렇지. 다섯, 그렇지. 손목 안에 감싸주고, 그렇지. 여섯, 그렇지. 일어날 때 벤치 방향으로 하나, 대각선으로, 그렇지. 둘, 그렇지. 다섯, 그렇지. 여섯, 그렇지. 일곱, 더 내려가야지, 그렇지. 셋, 그쪽에서. 네, 자, 하나 더. 잠깐만. 할 수 있어. 오케이. 50분 만에 가슴, 등, 3두, 2두 총 4가지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루틴이에요.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했으면 제가 늘 강조하는 식이 섭취, 영양 섭취까지 해야 그게 바로 근성장애니까 이제 어떻게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먹는지 그것까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강도로 운동을 진행했으니 이제 단백질을 보충해줘야죠. 그리고 또 하나 뭘 보충해줘야 될까요? 탄수화물, 밥이요. 맞아, 맞아. 이게 진짜 중요한데 운동 후에는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꼭 함께 섭취하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말씀을 드렸고 추천을 드리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같이 섭취했을 때 근육의 회복이 더 빠르게 나타났으며 단백질만 섭취하는 것보다 근육의 단백질 합성도가 더 높았다고 해요. 탄수화물은 근손실을 방지하고 지방을 완전히 연소하며 우리 몸의 각 기관에 포도당을 공급하기 때문에 운동 후에 섭취를 꼭 해주셔야 하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추천하고 싶은 탄수화물은 바로 하림 더 미식밥입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게 밥인데 매일매일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먹지 않고 이렇게 퀄리티 높은 제품을 먹으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하림 더 미식밥은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백미밥, 메밀쌀밥, 귀리쌀밥, 고시카리밥, 흑미밥, 잡곡밥, 현미밥, 찰현미쌀밥, 현미쌀밥. 예, 사실 요리에 따라 어울리는 밥도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면 요리나 상황에 따라 잘 선택해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고를지 모르겠는데 모델님은 뭐 드실래요? 저는 식단 관리 중이니까 현미밥 먹겠습니다. 저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잡곡밥을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이 제품은 뚜껑이나 밥 사이에 공기층이 있어서 밥알이 뭐 살아있다고 해요. 진짜 공기층 있나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오, 근데 이건 좀 신기하다. 왜냐면은 제가 있는 힘껏 눌렀는데 이 손끝에가 밥이 안 눌려. 오, 진짜? 안에 공기가 뭐 확실히 공기밥, 잡곡밥판. 자, 이제 한번 열어볼 건데 아주 뜨끈뜨끈합니다. 자, 뜯어볼게요. 와, 와. 이 공기층이 있어서 그런가요? 뭔가 굉장히 찜처럼 되는데 수분감이, 우와, 뭔가 약간 진짜 지은 밥 느낌인데? 아, 냄새 미쳤어요. 와, 이 냄새 맡아보면 밥 냄새 이외에 즉석밥 특유의 냄새가 이게 종종 나기도 하는데 이거는 뭐 갓 지은 밥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약간?
이거 맛있으면 갈아탄다.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아 그거 와 맛있어요. 이게 귀리가 있어서 좀 탱글탱글한 맛이 있네. 뭐 씹히네. 하림 더 밀식밥은 100% 쌀과 물로만 지어가지고 밥 본연의 풍미를 담았고 천천히 뜸들여서 밥알들을 살렸다고 하는데 진짜 밥맛이 좋아요. 맛있는 밥은 밥만 먹어도 맛있잖아요. 지금 이 밥맛이 딱 그런 밥맛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진짜 많이 먹어봤지만 쫄깃쫄깃해요. 광고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이거 먹어봐. 하림 선배님 잘 만들었네. 일단 영양정보 보고 만약 영양정보 괜찮으면 추천드릴게요. 잡곡밥 영양정보를 보면은 탄수화물 57g에 당류 0g 됐다. 오. 이거다. 탄수화물 중에 당류가 0g이라는 거는 나머지가 다 복합당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이 8g. 이게 곡물에도 단백질이 조금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개이득인 게 탄수화물 복합당 57g을 먹으면서 단백질 8g을 득템할 수 있는 개꿀템. 진짜 맛도 좋고 영양정보도 좋아서 광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안 하는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자주 떡밥을 먹는 사람으로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보니까 5가지 잡곡들과 물로만 지어가지고 첨가물의 이치가 없고 잡곡밥 본연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잘 만든 것 같아요. 현미밥도 다른 냄새가 없고 딱 현미밥 고유의 냄새가 나고요. 그 까슬까슬한 현미밥의 그 고유한 식감과 드셔보세요. 드셔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미밥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전 잡곡밥. 이게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이랑 단백질을 같이 먹어야 좋은 거니까 식단을 추천해드리면 이 정도 탄수화물이 들어있으면 이거랑 닭가슴살 뭐 한 덩이 정도 먹고 여기다가 제일 베스트는 야채류를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김치 정도 나트륨 어느 정도 들어간 거 먹어도 괜찮아요. 나트륨을 너무 안 먹어도 근성장이랑 근수축에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나트륨 어느 정도 먹는 걸 전 추천드리니까 여기다 뭐 김치 정도는 같이 드시면 좋은 조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근성장. 훌륭해 훌륭해. 아 하시는 거죠? 큰거 내 거. 이게 더 커요. 제 몸이 더 크니까. 그게요. 게이드. 하림 더 뮤직밥을 먹어봤는데 이제 여름도 다가오니까 운동이랑 식단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텐데 영양 섭취도 빼놓지 않고 꼭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탄수화물 같이 먹기.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guys.